네, 이데일리 TV입니다. ABL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연제약, 피플바이오, 한전산업, 영화테크, 두산,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고려시멘트, 피플바이오, KTB투자증권, 한국정보인증, 두산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관광개발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광명전기, 이연제약, 한라홀딩스, 두산중공업, HMM, 펜오션, 피플바이오 선정됐네요. 자, 마지막 MTN으로 가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 있고요. 우리기술, 이연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HMM, 포스코, 두산중공업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이게 잠깐 부원을 하면 우리가 쉰다라는 게 퇴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다렸다 다시 그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방향인데 지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주식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쉬었죠? 그러니까 여타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다른 주식들, 뭐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 IT 갈 동안에 조금 쉬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주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일단은 90만 원 목전에 두고 80만 원대 중반에서 좀 쉬었고 장기간 쉬었는데 예.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또 호재가 되는 거죠.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급하게 달려왔던 오늘 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원전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쉬어지다 보니까 다시 그동안 쉬었던 주식들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포문을 연 것은 바이오젠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물론 미국에 있어서의 알츠하이머병 FDA 승인이 났고 오늘 관련주들이 국내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국내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는 영향력이 없죠. 왜냐하면 미국의 업체가 승인을 받은 것이지 국내 업체가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여타 다른 바이오보다는 좀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영업이익이 지금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것들 물론 위탁 생산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을 받아올 수 있을 정도로 시설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또 4공장까지 가동된다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CMO 업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탄탄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주식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바이오젠처럼 임상실험의 성공 가능성을 놓고 투자를 한다라면 그러면 뭐 오늘처럼 뭐 한 30몇 프로 급등할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에서. 하지만 이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정말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 같은 경우도 꾸준히 보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관련된 이제 호재 소식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3천억 규모의 CMO 계약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해지면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또 오랫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2% 넘게 3%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86만 7천원 선의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받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보셨어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인데 두산중공업입니다. 예. 두산중공업을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이게 사야 돼, 이게 팔아야 돼라고 이제 그렇죠. 물어보시죠. 쉽게 대답 못할 겁니다. 저는 팔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물론 뭐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뭐 이데일리 방송이 항상 그렇죠. 종목을 사라 팔아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방송이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 이제 투자 판단을 내셔야 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매도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과감하게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장중에 변동성이 있다가 장 막판에 다시 땡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과 거의 육박할 정도로 지금 65% 정도 거래됐으니까 어제 거래량 정도 이게 숨바뀜이 아니냐라는 분들도 일부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내일 서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관점에서는 숨바뀜보다는 일단 그동안 밑에서 계신 분들이 차익을 실현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쳐다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오후 들어서 더욱더 낙폭을 줄이지 못한다라면 지금 어제 오늘 거래된 것은 고스란히 매물대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단기간에 공매도가 약 3천억가량 쌓여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물론 신용 같은 경우는 막혀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주식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이 냉정하지 않겠는가. 서로 더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한정 오르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정도면 차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원전주들의 회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두산중공업이
급등하는 모습들,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긴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빠지다 보니 사실은 네.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다시 들어가는 게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고려하셨던 분들이 네. 꽤 계셨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변동성 측면, 리스크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지금은 조금 쉬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십니다. 참고하시고요. 두산중공업 오늘 10% 넘게 13%대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27,800원 흐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종목 봐볼까요? 세 번째도 고민을 많으실 겁니다. HMM인데요. 우리가 이제 두산중공업 이전에 HMM이 가장 핫했던 종목이고 그렇죠. 최근에 두산 종목이 그 바톤을 이어가는 종목인데 HMM 같은 경우 오늘 6%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세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5만 원을 터치한 이후에 지금 4만 원대 초입까지 오늘 장중에 밀렸었습니다만 다시 4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약 한 10% 정도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가장 포문을 연 것은 지금 한미 노선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노선이 7월부터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100% 증가시켜서 배를 더 투입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화물 물동량이 워낙 많아서 컨테이너 지금 운임지수가 무려 5배가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지금 이쪽 미주에 이제 숨통을 좀 트이겠다. 지금 수출 업체들이 수출 물량을 받아놓고도 컨테이너도 못 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배를 못 구해서 수출을 못하고 일부 제가 엊그제 보니까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그 무거운 타이어를 비행기에 실어서 날랐다고 하네요. 납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네. 지금 현재 상당히 이게 어려운 현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영업이익에는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가 지금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물동량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배를 투입한다라면 바로 영업이익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똑같은 고민입니다. 신규로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팔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더 보유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건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참여자의 영역은 아니다. 일단 차트가 조금 변동성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규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10% 고점에 10% 남짓이거든요. 오히려 고점을 뚫어줬을 때 신규 매수 관점이지 10% 조정받았으니까 산다. 이거는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기분이지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HMM의 차트를 쭉 펼쳐서 보시면 굉장히 급등한 흐름을 네. 재빠르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0배가 올랐죠? 예, 예, 그러니까요. 정말 많이 올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쉼을 갖는 도중에 다시 한번 좀 호재거리가 나오면서 오늘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HMM 역시도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HMM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산 중공업까지 좀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이 있는 종목을 체크해 봤는데 사실 우리가 쉼이란 얘기를 초반부터 네. 했습니다만 쉼을 갖기 위해선 내 포트폴리오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기다려줄 수 있는 종목이 들어있어야 하기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그냥 묻어두는 거, 묻어둔다라는 것들이 방치하고 방치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우리가 관찰이라는 단어가 예.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냥 묻어둔다고 해서 안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묻어두긴 묻어두지만 그런 기업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끊임없이 봐야 되고 HMM 같은 거 묻어두셨다라고 한다면 이번 뉴스는 오히려 더 묻어둘 수 있는 호재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HMM 같은 경우 무슨 산업무대 매각 얘기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면 내가 다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뉴스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들을 묻어두긴 묻어두되 항상 뉴스플로우로 살피고 그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좀 짧게 여쭤보면 지금 시장에서 좀 길게 보기 위해서는 어떤 섹터주를 저는 대형주, 경기 민감주들 다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히려 쉬고 있을 때 저희가 항상 이데일리에서 말씀드릴 때 음봉에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IT,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 음봉 나올 때마다 매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